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좀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가지고 조금 화면이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늘 지금 금요일입니다. 이제 날이 새가지고 새벽이라서 지금 토요일이고요. 아직 그래도 금요일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날짜로는 토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 지금 영국의 전 세계 애견인들의 축제 크라프트 도그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제부터 계속 지금 밤을 새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일제입니다. 오늘 일제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도그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어제 했던 겁니다. 예. 어제 했던 건데 보면 옛날에는 뭐 크라프트 도그쇼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개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렇게 뭐 썩 높진 않고 단점도 많이 보입니다. 예. 저 정도밖에 관리를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관리가 잘 됐구나 이런 개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 1년 중에 최고의 개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브리드의 눈으로 볼 때도 개가 좀 부실하다 이런 개도 보면 슛아웃인데 꼬리가 서질 않았잖아요. 근데 핸들러의 기술이 좀 떨어지는 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꼬리를 세웁니다. 보이시죠? 손가락으로 꼬리를 세우는 게 심사 중에. 근데 이 개가 워킹을 하는 거 보면 꼬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서요. 꼬리 자동으로 서는 개인데 지금 메인 샤이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샤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꼬리가 안 서는 거거든요. 근데 억지로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사실 1분이면 교정이 되거든요. 단 1분이면 교정이 되는데 그걸 지금 스킬이 부족해서 영국의 최고의 핸들러들도 못하고 있어요. 제한테 오면 제가 1분도 안 걸려서 사실 교정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푸들도 되게 좋은 개인데 이 치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되게 어설퍼요. 개는 좋은데 치아를 보여줄 때 좀 개가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좀 자극적으로 입을 벌리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브리더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영국 최고의 클럽이지만 그 최고로 큰 도구쇼지만 연중에 가장 큰 행사잖아요. 전 세계 가장 큰 영국의 크라프트 도그쇼,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도그쇼가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개 관리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교감 능력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건 이제 어질리티입니다. 지금도 실방으로 이렇게 어질리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개들이 많아요. 멋지고 잘하는 개들이 많은데 여기서 교감이 떨어져가지고 실수하는 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수를 한다는 게 이제 지금도 슬라이드에 보이시겠지만 실수할 개가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개들이 나왔어요. 근데 실수를 하는 건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잘했죠. 집에서는 다 외워버리잖아요. 트랙을 다 외워서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교감을 하지 않아도 다 외워서 지가 돌아버린다고요. 근데 낯선 곳에 오고 낯선 음악에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들 교감을 더 해야 되잖아요. 리더 줄을 잡고 있지 않아도 줄을 잡은 것처럼 교감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 마음이 급해서 내 따로 걔 따로 돼버리니까 걔가 리딩이 안 되는 거예요. 교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옛날에 영국의 크라프트 도그쇼 같은 경우에는 쇼견들만 나왔잖아요. 주로.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이 뭐 거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독 스포츠를 많이 합니다. 독 캠페인도 많이 하고요. 일반인들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독대에서 독 캠페인, 뭐 독 스포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반려견과의 놀이를 제공을 하거든요. 이런 반려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많은 게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라프트라고 적혀있죠. 이게 영국의 KC 크라프트 도그쇼 책자거든요. 여기 보시면 모든 브리더들의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모든 견종에 등록된 모든 견종의 모든 브리드의 연락처가 다 있어요. 영국 캔넬 클럽에 등록된 모든 브리더들의 모든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뭐 여기 그걸 다 이 KC 배지도 가지고 있고요. 예, 영국 크라프트 KC의 영국 캔넬 클럽 배지도 저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견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올드 잉글리시 독을 좋아한다 이러면 이것도 책을 보면 여기 또 요거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드 잉글리시 10독에 대한 역사. 이게 브리드 소개가 다 있습니다. 캔넬 소개, 브리드 소개가. 요렇게. 처음에 걔 공부를 할 때 한 뭐 20년 더 훌쩍 전으로 가겠죠. 이제 그냥 걔를 좋아하고 그냥 할 때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외국 자료가 많이 필요할 때 그때 20년 더 전부터 저런 자료를 보면서 전문 브리더 전문 교사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예. 잠시 제가 좀 앉을게요. 얼굴이 많이 탔어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그게 보이죠. 전에는 글자가 거꾸로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글자가 바로 보이죠. 또 세팅을 조금 했습니다. 헷갈릴 줄 알았는데 좀 헷갈리진 않네요. 이렇게 화면 봐도요. 예.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걔들이 이게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해도 그 관람객들이 같이 웃어줘요. 그러니까 출진자도 당황하지 않고요. 즐기고요. 그리고 또 그 관람객들도 관객들도 같이 웃어줍니다. 예, 같이 웃고 즐겨줘요. 하나의 추억이고 해프닝이고 그냥 더 익살스러운 그런 반응들이 나와요. 더 그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그런 반응들이 현지에서 나오거든요. 저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1년 동안 준비한 대회에서 저렇게 실수를 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창피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절기로 나와서 즐기고 더 웃고 더 큐티하다고 그러고 중국어로는 헝크아이라고 그러고 한국어로는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그러고 이런 반응들이니까 그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뭐 걔 수준은 사실 부럽진 않아요. 지금 저희 눈높이에서는 영국에 미국에 있는 개들 수준이 부럽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특정 브리더의 개 수준이 좀 괜찮고 뭐 이 정도면 브리딩 타입이 되고 이 정도면 쇼기노스 괜찮다. 그리고 아 이 핸들러 핸들링 하는 게 좀 도감을 잘하고 좀 괜찮다 이런 건 있는데 오히려 부족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한국도 수준이 높아진 거죠. 예. 물론 뭐 한국 전체의 수준도 좀 높아졌겠지만 또 제 개인적인 눈높이가 기준이 또 달라졌다는 것도 있겠죠. 예. 요거 요런 개들 좋죠. 예. 요 보시면 이런 개들도 뭐 스테이에 있는 거라든지 성장 발육 과정이 보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성장 발육도 챔피언인데 초대받아서 나온 게지만 성장 발육도 그렇게 더 잘 키울 수 있었는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핸들링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지 구성을 보면 좀 아쉬움이 많죠. 예. 요 개도 그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챔피언이고 초대받아서 나왔고요. 뭐 핸들링 할 때도 보면 아쉬움들이 좀 많이 보이죠. 예. 근데 이게 하나의 문화고 그냥 즐기는 거라서 즐겁게 같이 즐기는 거예요. 예. 아, 얘는 보행 좋죠. 예. 무지 관리도 잘 됐고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되게 부러운 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20년 영국의 크라프트 도구쇼가 하는 것처럼 전 세계 애인들의 축제예요, 사실은. 영국인만의 축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도구쇼라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도구쇼가 있지만 테레비에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1등을 하고자 즐기는 게 아니고요. 이 개가 건강한 개를 브리딩 하는 거, 그리고 독 스포츠를 같이 즐기는 거, 애견인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요렇게 뭐 쇼만 뛰고 대회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쁜 게 선발 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 독 댄스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경찰견 훈련하는 거, 마약 탐지견 뭐 오만 개들이 다 나와요. 가드견 훈련하는 거, 그리고 독 스포츠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네요. 어질리티도 나오고 뭐 되게 많습니다. 예. 예, 푸들이죠. 예. 지금 이것도 어질리티고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어질리티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볼륨을 죽여놨거든요. 아, 배터리가 다 꺼져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지금 실시간으로 어질리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유튜브만 봐도 유튜브로 그 크라프트 도구쇼를 영국에서 하고 있는 도구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새벽 2시인데요.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틀째고요. 내일, 오늘 이틀째고요. 내일도 합니다. 예. 지금 저는 요, 우리 지금 폴리시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폴리시가 제 무릎에서 앉아서 같이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제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픈 개가 한 마리 구조가 돼가지고 지금 수술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집었어요. 그 뭐 등부터 배쪽까지 확 다 찢어져가지고 집어서 지금 데리고 와서 같이 있거든요. 다행히 뭐 애도 핥지 않고 폴리시도 핥지 않아서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강아지인데 여기 보시면 얘는 뭐 굉장히 잘하죠. 어질 때 굉장히 잘하죠. 얘. 근데 실수하는 개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수하는 개들도 되게 다 관객들이 막 반겨줍니다. 박수 쳐주고 그 같이 즐겁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문화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그 할 때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 크라프트 도그쇼 시작할 때 보면 이제 강아지를 이제 태울 때 차에 그냥 태우지 말고 그냥 사람 안전벨트를 하지 말고 캔넬에 넣어서 태워라. 그래야 사고가 나도 안전하다. 요런 것도 막 홍보로 캠페인을 하거든요. 나도 좀 이렇게 독 스포츠가 많이 발달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독 스포츠 즐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보이시죠? 지금 어질리스 나온 게가 지금 심사위원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가지고 그냥 좋다고 막 그래서 말 안 듣고 지금 빠꾸 치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예. 걔도 뭐 견주도 언어도 핸들러도 그렇게 막 긴장하지 않고요. 관객들도 그냥 웃고 즐기고요. 귀엽다고. 그리고 자막이 실시간 자막이 큐티라고 막 올라오고 뭐 러브하다고 올라오고 이래요. 예. 보시면 저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애도 있어요. 아니면 저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쳐다보는 애도 있어요. 그냥 딱 들어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딱 구경하고 있는 애도 있고요. 그래도 뭐 다 같이 즐깁니다. 오늘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해피 해피 데이니까요. 지금 오늘이 이틀째거든요. 오늘 이틀째인데 저도 이게 이제 행사 끝날 때까지 며칠 동안은 계속 밤을 샐 것 같아요. 밤을 새면서 같이 즐길 것 같습니다. 영국인들하고 영국 KC 회원들하고 전 세계 애견인들하고 함께 저도 채팅치면서 즐길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뭐 9,000명씩 이렇게 유튜브 접촉해서 구경을 하거든요. 요거 소개 좀 드리려고 유튜브를 잠깐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개편해가지고요. 박병준의 여기 보면은 교감TV라고 되어있죠. 예, 멍멍이 삼촌이 운영하는 박병준의 교감TV. 예. 여기서 이제 요 지금 슬라이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동영상도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동영상도 앞으로 독스포츠 하는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그 동영상도 짧게 짧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뒷배경도 늑대가 이렇게 쫙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뒷배경도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손이 가는 게 닥스가 우리 폴리시가 무네요. 손을 이 사냥을 하네요. 손을 딱 쳐다보고 있다가 꽉꽉 잡네요. 폴리시 왜 그래? 어? 폴리시 보이시죠? 예, 우리 폴리시도 어질리티 잘합니다. 요거 지금 바센지라는 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개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견종 중에 하나예요. 예, 바센지. 조만간 제가 바센지를 한 마리 데리고 올 계획이 있거든요. 바센지를 데리고 오면 바센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폴리시 친구 바센지. 이 폴리시의 친구 바센지. 잡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꽉 낀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대고 지 힘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 요 바센지 보이시죠? 예. 요 바센지를 데려와서 우리 폴리시랑 바센지가 또 같이 생활하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망가타스는 좀 그 어질리티도 좀 시키고 뭐 또 도그쇼도 나가고 또 뭐 사냥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개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좀 바쁘기도 하고 조금 몸도 좀 그렇고 약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 해야 될 활동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매진하기에 또 20대 30대로 돌아가기에는 또 40대 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예. 제가 애견계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는 20대 30대 때 했던 그런 일 말고 또 40대 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간 되면 내일쯤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또 동영상을 가지고 독스포츠 동영상 해외 독스포츠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돗개도 지금 여러 협회
회장님들도 만나보고 진도 현지에도 들어가서 촬영도 좀 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또 진도 전남에도 제가 그 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진도 전남에도 참석해서 이렇게 뭐 영국의 크라프트 도구쇼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진돗개 전람회도 제가 참여를 해서 전 세계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 전 세계로 실시간 방송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또 올 가을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진도섬에서 개최되는 진도 전람회가 있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갈 생각이거든요. 가깝게는 또 뭐 국경 옆에서 또 그 뭐 작품견 전시회를 한다니까 그것도 시간이 되면 갈 수도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뭐 대전 정도에서 그 진돗개 전람회를 한다면 거기에는 제가 그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지금 요즘에 이제 전람회는 어떤 타입의 어떤 진돗개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실시간으로도 보여드리고 또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눈높이도 좀 높여드리고 또 독스포츠로 좀 한국에도 다양한 그 애견 문화 독스포츠를 좀 알리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데 좀 제가 이바지를 하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우리가 유기견 근절을 하는 거는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기견 캠페인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기견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애견 문화가 위축이 되고 애견 시장이 줄어들고 그 애견 시장이 폭망이고 애견에 관련된 뭐 사료나 동물병원이나 뭐 다 폭망이에요 지금. 동물의약품도 폭망이고 다 폭망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만들었던 민간에서 이뤄냈던 애견 문화도 애견 복지도 다 거의 뭐 폭망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해주는 건 없고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애견 공원이 많이 지정되고 애견 문화가 애견인들에 의해서 애견 스포츠, 독 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제 애견인들이 개를 이해를 많이 하고 비애견인들도 개를 이해하게 되면 유기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교육이 잘못돼서 개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리고 그냥 남들이 키우니까 한번 키워봐야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겨나는 또 떠돌이 개들 방치해서 또 교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냥 단지 새끼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측은지심이나 그런 이세에 대한 기대 때문에 교배 때문에 그렇게 교배를 해서 늘어나는 유기견들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유기견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예. 그래서 애견 문화가 발달하고 독스포츠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애견 공원에서 많이 모여서 그런 문화를 또 정보를 나누고 자료를 공유를 하면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새나개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개 버리는 사람도 없어져요. 개 문제행동도 고쳐지고요. 개 번식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구독이 있거든요. 밑에. 여기 구독이네요. 구독.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여기 보면 좋아요 있거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 끝날 때 보면 제 영상은 공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유튜브에 업로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편집을 잘라서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재사용 허가가 나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많이 업로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보면 이렇게 몇 가지 나갈 거예요. 네모잡이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 영상 다른 것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뜹니다. 화면이. 그리고 그 클릭을 하시면요. 그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제 사진이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요. 동그랗게. 멍멍이 삼촌 캐릭터가 이렇게 노란 바탕에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동그란 제 얼굴, 제 캐릭터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런 영상을 보시면 그냥 보시지 마시고 돈 안 되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또 이게 남들도 볼 수 있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상단에 노출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노출이 좀 잘 되거든요. 아니면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늦은 밤인데 저는 이제 핸드폰 충전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쭉 충전하면서 2002년 크라프트 도구쇼를 계속 관람을 할 거거든요. 2002년 크라프트 도구쇼 어질티 계속 저도 구경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2002년 크라프트 도구쇼 치면 나오거든요. 같이 봅시다. 예. 내일도 하니까 계속 며칠 달아서 하거든요.
같이 보면서 전 세계인의 영국 2020년 2020 영국 크라프트 도구쇼가 전 세계 애견인들의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다 같이 응원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폴리시도 지금 밑에서 난리입니다. 제 손가락 가지고 폴리시도 인사해라. 폴리시 인사. 옳지, 인사. 그렇지. 아빠가 더 좋아. 인사해야지. 카메라 보고 폴리시 인사. 옳지, 잘하네. 인사. 옳지, 잘하네. 우리 폴리시가 인사 잘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